새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은 예수를 믿으려니 몸과 마음의 주저가 되고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개종하려니 왠지 불안합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과거에 어떤 종교 생활을 했건 어떤 삶을 살았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시며 하늘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종교를 믿다가 다른 종교로 바꾸었더니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게 됩니다.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더니 안 나던 병이 나고 사업이 망하는 등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더라는 식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다 보면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도 막상 예수님을 믿으려는 순간에는 왠지 불안해지고 공포심마저 갖게 되어 망설이는 경우들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특히 샤머니즘적 색채가 짙은 풍습과 환경 탓에 쉽게 종교를 바꾸지 못하는 듯 합니다. 그렇게 망설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친한 친구나 가까운 이웃들을 보면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막상 믿으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 부담스럽고 두려워요. 지금까지 섬기던 그 신이 배반한 저를 가만히 두겠어요? 보복할 것 같아 두려워요. 그런데 주위에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전통적으로 정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얼마나 서로들 간에 정이 강합니까? 이 정을 끊지 못하고 공사도 구별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부정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정 문화에는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은 물론이고 이웃과의 정도 대단해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학교나 직장, 선후배 사이도 돈독합니다. 정말 정이라는 것은 인생살이에 꼭 필요한 요소인가 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이 정이라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옛 종교에 대한 끈끈한 정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2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의 종교는 거의 대부분 불교 아니면 유교였습니다. 혹은 무교라고 하더라도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토속 종교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온 후 12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만약 배신했다고 해서 보복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망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런 염려를 부추기는 말들은 허구요 유언비어입니다. 만약 예수님 믿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 사람을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일을 당했을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자처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의의 길을 걸으며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결코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 많은 종교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축복을 부차적인 문제로 봅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를 믿어온 국가들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덤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인생의 3단계의 삶이 있다고 봅니다. 1단계는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모두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너무나 편했기에 그것이 그립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는 10달 가까이 지내며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이 시기에 산모는 평생을 좌우할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엄마 뱃속에서의 열 달은 2단계 인생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2단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것은 7, 80년의 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마지막 3단계인 영원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3단계의 삶을 예비하는 자세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영원한 삶에 대해 무시하고 되는 대로 산다면 더 이상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 배부르면 그만인 동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고등한 존재인 인간은 7, 80년,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요. 이 생애를 전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있을 영원한 생애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면에서 아주 선명하게 이 세상에서의 삶과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흔히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해하기 마련입니다. 이 불안이 기대보다 클 때는 쉽게 용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회귀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따라서 만들어졌기에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약해질 때마다 모든 인간은 어린애가 마치 어머니를 찾는 심정으로 언제나 절대자를 찾습니다. 많이 배웠든 엄청난 권세를 가졌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절대자를 찾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 체면불구하고 점술가를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참 초라합니다. 1979년도에 단군 종교를 창시하고 14년 동안 교주 생활을 했던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라 망한다, 단군신을 섬겨야 한다 고 주장했던 사람이었는데 14년 만에 교주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철저히 적대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개종한 후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 책을 보면 부적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무당들이 부적을 만들어 팔고는 돈을 착취합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부적이 그렇게 용하고 그렇게 효험이 있다나요? 이분은 부적 한 장을 2,220만 원에 팔았었는데 그것도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있기는 있을까요? 식물학자가 말하길 대추나무에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벼락을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눈뜨고 속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 불안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 같은 것을 옷이나 베개에 넣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 인간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실상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의 아덴을 갔습니다.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곳에 가면 관광객들에게 파는 기념품들이 거의 신상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신상의 종류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별별 것들을 다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사고 팔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아테네는 문명은 발달했지만 종교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던 곳이었습니다. 만물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복을 빌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죠. 바울은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습니다. 별별 신이 다 있었는데 하다하다가 혹시 하나 빠뜨려서 그 신이 섭섭하지 않을까 해서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다 싶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것을 창조한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기독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 과학의 발달을 통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지구가 네모난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천리말리 떨어지는 낭떠러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이 과학을 통해 증명됐습니다. 지구가 둥글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부터 우리의 사고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우주와 지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구는 24시간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365일에 한 바퀴씩 10만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태양의 주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적어도 시속 1000km로 날아갑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속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느끼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보다도 100배 빨리 달리는 것이 지금 이 지구입니다. 우리가 그 속도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과학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전체가 이렇게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데 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쳐준 일도 없습니다. 수리한 일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를 보십시오. 이 태양계가 은하계를 중심으로 시속 80만 킬로로 돕니다. 지구 공전 속도의 8배로 도는 태양계 속에서 지구가 10만 킬로미터로 도는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태양계 속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또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는 조그마한 소우주가 은하계에 포함되는데 전체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은하계 하나에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런 은하계가 천억 개나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천억 개였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어떤 이제 학자들은 요즘은 2천억 개를 말하고 있지요. 앞으로 연구하면 할수록 무궁무진하게 더 증명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이 먼지와 같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사람이 벌개같이 보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요, 먼지같이 보이죠. 아니, 나중엔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런 몸을 움직이는 작은 두뇌를 가지고 성경을 비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왈과 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무한대인 이런 우주의 주인이 없다고요? 자기가 알아서 움직인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자연적으로 잘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충돌도 안 하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과학자는 태초에 대폭발이 있어 큰 덩어리가 나뉘어져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대폭발이 있기 전에 그 큰 덩어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을 제외시키고는 이 우주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진데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만든 신전이나 어떤 형상에 묶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생명, 땅에 있는 생명, 땅 아래에 있는 생명까지도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넓은 우주의 통치자일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을 주장하고 계시고 한 사람의 일생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자연을 통해서였습니다. 자연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자연과학자일수록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에 몰두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습니까? 인간의 머리와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의학자들이 의술이 증명할 수 있는 데까지 인체를 연구하다가 결국 인체란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한 세계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일수록 어떠한 병에 대해서든 자신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라고 인정하며 그 다음 영역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병을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폐병을 잡았다 했더니 또 다른 난치병이 생깁니다. 요즘 암을 정복한다, 에이즈를 잡는다고 말합니다만 그러고 나면 또 무슨 병이 등장할지 모릅니다. 인간은 병을 끊임없이 정복해 나가지만 결과적으로 다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한계를 느낄 때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일벌레로 허무하게 살아갑니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작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인생 무상만 느끼면서 멸망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나라를 정하고 역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웅이 나타나서 천하통일을 하고 어떤 경계를 정하고 이것을 내 나라라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서, 그 나라의 경계를 보면서,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전도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IQ는 주셨거든요. 인간이 만물을 보면 분명히 여기에는 주인이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비춰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변명치 못하고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가장 큰 죄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면서 복을 비는 아덴 사람들에게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온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이 만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양심입니다.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입니까? 아니면 심장, 허파, 가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해부학적으로 말하기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들 자기에게 양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양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양심도 없는 사람이요, 마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것을 인식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 밝히 알게 됩니다.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구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소생이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믿어지지 않는 신비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 생애가 몇 살에 끝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화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삶인 3단계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신상에다가 담을 수 있습니까? 은이나 돌에다가 새긴 것을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찌 돌 앞에 가서 절할 것이며 사람이 만든 것 앞에서 천배, 이천배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든 사람이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고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을 두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대단한다 한들 유한한 존재인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존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교회 어디에 신상이 있습니까? 교회 어디에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얼마나 차원이 높습니까? 그분은 온 우주에 충만하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거기가 그분이 계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갖 잡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은 번민 가운데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과 양심, 이 방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계실 때 인간은 참된 평안을 맛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말입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여기서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데 빠져 있다고 한다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어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들에게 자녀가 어리석게도 넘어갔다고 합시다. 그들에게 휩쓸려 못된 짓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집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부모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부모 앞으로 돌아오는 게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부모의 재산을 받아서 나갔지만 그 아들은 실패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다 결국 아버지의 집에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는 옷을 새로 입히고 신발을 새로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과거에 어떤 종교 생활을 했건 어떤 삶을 살았건 그분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으시며 하늘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 위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지구촌에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상을 섬겼던 나라들은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바다보다 땅이 낮지만 국민의 95%가 크리스천인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서 있습니다. 이는 덤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기름진 땅과 지하자원과 천연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추방한 대표적인 나라로 러시아가 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유물론 사상을 내세워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며 하나님을 추방했습니다. 원래 러시아는 미국과 쌍벽을 이루면서 어깨를 겨룬 나라 아닙니까? 미국은 풍요함 그 자체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에는 기독교적 배경이 물씬물씬 묻어납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봉사해라, 섬겨라, 베풀어주라고 배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 풍요로운 미국하고 한때 대결했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가 어지간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 들끓고 마피아가 활개치고 다니는 나라입니다. 아파트나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는 하도 덜컥거려서 매번 깜짝 놀라고 불안했습니다. 외적으로 그럴듯한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합니다. 인민의 생활에 대해서는 진짜 배려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우주, 군사 경쟁에만 투자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북한은 이보다 더합니다. 아기 낳고 영양실조가 되기 때문에 산모가 태반을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비참합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쫓고 목사를 순교시키고 하나님을 추방하고 김일성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누가 열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자원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개종을 두려워하는 유언비어들에 속지 마십시오. 개종했기 때문에 다른 신이 나를 해롭게 하고 보복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둔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상이니 귀신이니 사탄을 다 제압하셨습니다. 패배한 잔당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 우리를 미혹해하고 유혹하긴 합니다만 그것들은 예수 이름 앞에는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맞이하면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신비하지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자손 대대로 큰 축복의 개척자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 선조 아무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증거할 것입니다. 4대째 믿는 분, 3대째 믿는 분도 많습니다. 2대째 믿는 목사님, 부모님에게 유산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 이상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유산으로 남길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것입니다. 그것만이 자녀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조상에 대해 아마 길이길이 감사한 마음을 간직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현명했다고, 지혜로웠다고 말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와 복을 누린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하여 정말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